미 연준의 보먼 이사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라는 말을 이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제 지표들은 금리 인하가 가능한 환경들을 조성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금리 인하 환경 만들어진다로 한번 꾸려봤습니다. 일단 전미 경제활동 지수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미 경제활동 지수란 4개 분야에 관련된 경제 지표들을 모두 모아서 이 가중 평균을 산출하는 그런 지수가 되겠는데요. 4월에는 마이너스 0.26을 기록했다면 5월에는 플러스로 돌아왔습니다. 0.18을 기록하는 모습들이었죠. 0보다 높으면 장기 평균 성장세를 웃돈다는 의미고요. 0보다 낮으면 장기 평균 성장세를 하회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월보다는 5월에 지금 경계가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것, 단편적으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낮추는 것 같은 예상이 듭니다. 하지만 사실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연준이 말하면 과연 시장이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주식시장은 금리와 상관없이 안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장기 평균 성장세를 웃돈다라는 것은 오히려 시장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지표 체크를 해볼 텐데요.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소비자 신뢰지수가 되겠습니다. 지난 5월에는 102를 기록했지만 이번에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101.3으로 하향 조정이 됐고요. 그리고 6월 수치 보시죠. 100.4로 나왔습니다. 일단 6월 수치가 5월 수치에 비해 하향하는 점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 블룸버그 전망치가 100으로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0.4%포인트 정도만 높았을 뿐이죠. 사실 100을 웃돌면 경기를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시그널이 되는데요. 100을 그렇게 많이 웃돌지도 않았고 적절한 수준을 유지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5월 수치가 하향 조정됐다라는 점, 또 5월에서 6월로 넘어갈 때 수치가 또 내려왔다라는 점에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뢰지수가 1포인트가량 하락한 거는 이 현재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미래에 대한 우려보다 강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인데요. 사실 지금 경기를 좋게 보더라도 미래 전망이 안 좋으면 이 부분을 연준이 먼저 선반영해서 금리 인하에 대해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현재보다 미래가 안 좋은지도 컨퍼런스 보드가 같이 발표를 했는데요. 그 세부 내역들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상황 지수는 5월 140.8에서 6월 141.5로 올라왔습니다. 즉, 현재 경기를 조금 5월보다는 6월에 나은 것 같다라고 본다라는 뜻이 되겠죠. 사업이 낙관적이다라는 비율은 소폭 줄었습니다만 사업이 비관적이다라고 응답한 응답률도 역시 5월에 비해 6월 줄어든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많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월 37%에서 6월에는 38%대로 올라오는 모습들이 보여졌죠. 사업이 비관적인다라는 응답은 낮아지고 일자리가 많아진다라는 응답률은 증가했다. 즉, 경기 상황 지수가 오른 배경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향후 6개월간의 전망을 예측하는 기대지수 같은 경우에는 5월 74.9%에서 6월에는 73으로 하락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사업이 개선될 것이다, 일자리가 많아질 것이다, 소득이 증가할 것이다 라는 응답 비율 모두 다 하락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점에서 지금 현재보다는 미래에 대한 낙관론이 약하다, 미래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약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사실 이 경기 침체 위험 신호로 여겨지는 게 기대지수 80이 기준인데요. 지금 80 아래로 내려온 지 5개월 정도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을 반영해서 연준이 금리 인하에 선제적으로 나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미 제조업의 위축세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조업 지표가 조금 하락하고 있다, 하향 추세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다른 지표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확인했었는데요. 이날 리치몬드 제조업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5월에는 0을 기록했었다면 6월에는 마이너스 10으로 내려왔습니다. 예상치가 마이너스 3이었는데 그보다도 훨씬 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 제조업이 위축 상태라는 것은 생산 감소, 이에 따른 고용 위축, 이에 따라서 또 미국의 성장 동력 약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계속해서 연준이 경기 상황을 체크할 때 주시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 신호가 조금씩은 있지만 우려는 확연히 줄어든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차트 한번 보실까요? 컨퍼런스 보드가 향후 12개월 내 침체가 있을 것으로 보냐라는 질문도 했는데요. 그럴 것 같다, 매우 그럴 것 같다라는 응답이 4월과 5월에는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지만 6월에는 다시금 하락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즉, 지금까지 나온 지표들 모두 다 종합을 해보면요. 지금 고금리 여파로 인해서 경제가 버티고는 있지만 경기 과열은 식고 있고 일부 섹터 같은 경우에는 위축세로 접어든 면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위축세가 경기 침체 우려를 야기할 만큼 강하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를 위한 환경이 조금씩 적절하게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합니다. 그렇다면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연준 안에서도 계속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생각들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동상이몽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미셸 보먼 미 연준 이사,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인플레이션이 둔화하지 않는다면 금리 인상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다만 기본 시나리오는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이 둔화하지 않는다면이라는 강력한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이런 발언에 너무 놀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리사 쿡 및 연준 이사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인플레이션 둔화가 더 빠르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시점에 한해서는 지금 제한적인 정책을 푸는 것, 즉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적절하겠지만 그 시점은 경제 지표에 달려있다라면서 원론적인 내용을 반복을 했습니다. 즉 경제 지표 계속해서 저희가 주시해야 할 이유가 될 것 같은데요. 이날 나온 지표들은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시그널 시장이 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그널에 반영해서 시장 금리 인하 가능성 계속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9월에 첫 인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능성 약 67% 정도로 보고 있고요. 9월에 인하가 없더라도 대선이 있는 11월에라도 인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능성은 무려 75% 넘게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연내 두 번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강하게 예측하고 있는 시장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미국의 경기가 과열이 식고 있다라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시장은 연준보다 좀 앞서 나가고 있는 면이 있긴 합니다만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씩은 키워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지금까지 싸인이었습니다.